오늘 LP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입니다. 집시 기타의 마술사 박주원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주원 씨. 네, 주원 씨가 지금 네, 공개홀로 들어와서 네, 인사를 하시고 네. 자, 앉아주세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씨.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타리스트 박주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청석 오늘 좀 굉장히 가족적이고 조촐한 분위기인데요. 네, 오늘 인기가 이렇게 없었나요? 비 오는 날은 좀 가족적인 분위기이긴 합니다. 조촐하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오신 귀한 분들에게 네. 특별한 또 음악 선물 제가 또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대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약간 좀 포즈가 있었는데 LP 카페 이렇게 와 보니까 어때요, 주원 씨? 뭐 정엽 씨하고는 뭐 평소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네. 언젠가는 내 차례가 한 번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라디오 공개 방송 느낌의 이런 방송은 정말 오랜만에. 그렇죠. 여기가 원래 이제 컬투 방송홀에서 네. 유명해진 홀이잖아요. 네, 컬투쇼만 이 공개홀에서 방송하고 여기서 한 것도 한 진짜 횟수로 한 3-4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 공개홀에 나왔군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뵈니까는 너무 반갑고 아주 설렙니다. 네, 저 뭐 개인적으로 주원 씨랑 아주 친동생 같은 그런 사이인데 뭐 사적인 어떤 그런 걸로 부른 건 아니고요. 네, 정식으로 저희가 주원 씨를 네, 게스트로 모신 건데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기대를 하고 계세요. 문시윤 씨가 두 분 조합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두 사람의 조합은 아니고요. 주원 씨입니다. 주인공은 네, 박주원 씨. 원래 오늘 이제 그 정엽 형이 이제 라이브도 같이 원래는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지금 저기 좀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이 아직 뭐 코로나에 확진됐었다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시라. 네, 뭐 격리된 지 한참 된 그러니까 해제가 된 지 한참 됐는데 목 컨디션이 이게 참 후유증이 오래 가요. 그죠? 원래대로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래서 회복이 이제 좀 안 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3-4일 전에 연주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원래 연주자니까. 아니 그렇죠. 뭐 네, 제가 뭐 그렇죠. 노래를 할 건 아니니까. 맞아요. 네. 박선희 씨가 주원님 나오시네요. 두 분 케미 장난 아니실 텐데 배꼽 꽉 부여잡고 있어야 할 듯 이렇게 하셨는데 두 분 조합이 그냥 아니라 이건 거냐? 뭐 그런 건가 봐요. 네. 장난 아니라고. 이희숙 씨가 주원님 귀여우시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의외로 그래도 귀여워해 주. 실물을 보면 네. 그래도 이 화면에 잘 나오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정엽 씨도 뭐 방송 많이 하셨겠지만 전날에 조금만 뭐 조금 뭐 많이 먹거나 하면 다음 날 그렇죠. 얼굴이 막 돌고래만하게 나와요. 티가 나잖아요. 네. 화면에 잘 나오기가 힘듭니다. 주원 씨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네, 보는 라디오로 힘들, 보시는. 예, 힘들잖아요. 이렇게 잘 이렇게.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 주원 씨요. 뭐 입담이 사실 기타도 기타지만 입담도 기타 실력 못지않기 때문에 오늘 한번 주원 씨 입담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등장할 때 그 더 라스트 룸바라는 예. 곡이 나왔던 거죠? 네, 라스트 룸바. 이 곡은 어떤 곡이었어요? 그 가장 제가 최근에 발표한 앨범의 이제 타이틀곡인데요. 맞아요. 라스트 룸바. 그 제가 다시 한번 또 이 어떤 그 기타 그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다시 한 번의 도약을 또 꿈꾸는 네. 그런 의미의 곡으로. 자, 혹시나 청취자 여러분들 뭐 박주원 씨 뭐 아시는 분들 많은데 얼마나 대단한 기타리스트인지 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영국의 팝페라 가수 폴 포츠가 환상적인 기타리스트를 발견했다고 극찬을 했고요.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앤 크로스오버 부분의 연속 수상, 최우수 기타리스트 연속 선정. 네. 한국 집시 기타계 본자이자 한국의 파코 데 루치아라는 네, 별명이 있어요. 네, 평단에서 이미 젊은 거장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 혹시 빠진 거 있어요? 빠진 게 좀 많이 있는데 제가 또 뭐 일일이 다 얘기하면 이거 너무 자랑 같으니까. 야, 젊은 거장. 야, 아니 근데 뭐 스페인 국왕 앞에서도 연주를 했어요? 네, 스페인 국왕께서 그 2년 전에 한번 방문을 하셨었어요. 서울 시청에. 그래서 네. 그때 그
연주를 한번 해. 야, 또 이게 또 집시 기타 하면은 또 본국이 스페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파코데로 치아 레퍼토리 중에 그 엔트레도스 아구아스라는 곡을 그 국왕 앞에서, 그게 그 연주곡이지만 스페인 사람들이 그 연주곡을 거의 국민송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곡을 연주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랑할 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뮤지션들이 박주원 씨와 함께 음악 작업을 했고 또 함께 하려고 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문은 이건 뭐 낭설이죠? 어떤 네. 분들하고 작업을 했었죠? 작업을 우리 정엽 씨하고도 했었고요. 뭐 임재범 선배님, 뭐 조규찬 네. 씨, 이소라 씨, 네. 뭐 윤상 씨도 있고, 신승훈 형. 뭐 요즘에 와서는 에이티즈라는 그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아, 네. 에이티즈 앨범에 참여도 했었고, BTS 앨범에도. 아, BTS의 그 앨범에 그 네. 지민 씨의 솔로 곡이 있었는데. 네. 라이라는 곡이었는데 거기서 또 기타를 연주했었어요. 아, 그리고 또 아이유, 성시경 뭐 자 뭐 뭐 그 외에도 뭐 그 집시 기타의 1인자, 집시 기타의 마술사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외에도 별명이 많아요. 뭐 신들린 핑거링, 불꽃 핑거링, 천재 기타리스트, 그리고 음악하는 섹시 기타리스트 음새끼. 이게 좀 발음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음새끼. 네, 전문 저작권. 네. 자, 류석원 씨가 좀 전에도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또 보내주셨어요. 박주원님 반갑습니다. 10월 15일 알디메올라 내한 공연에 게스트로 참여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10월 15일날 그 알디메올라는 이제 전설적인 아, 기타리스트가 이제 내한 공연을 하는데요. 네.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게스트로 이렇게 연주를 야, 하게 됐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받은 거죠. 너무 환상적이고 멋지다고 석원 씨가 보내주셨는데 문은경 씨가 연주 빨리 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면도 안 하셔도 기타 연주만 해주시면 용서할게요. 아니, 나름 다듬고 온 건데 이거 티가 그러니까 화면에 이게 잘 나오기가 힘들다고요. 아, 문은경 씨가 또 덧붙여 주셨어요. 꾸미고 온 분, 꾸미고 온 분보다 자연인이 좋다고. 남성미 뿜뿜 주원님 사랑합니다. 네, 아주 최대한 좋게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우리 문은경님께서 자연인. 예. 예. 술자리였으면 바로 거짓말이 나가는 거다. 거짓말로 저에게 표현을 해주실 텐데. 아, 그렇죠. 박미숙 씨가 주원님 크크 순둥순둥이다용 이렇게 아주 귀엽게 용으로 끝내주셨어요. 노용식 씨는 박주원님 이력을 듣고 있으니 입이 안 다물어진다고. 아유. 네. 아, 그렇죠. 과거는 과거일 뿐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렇죠. 데뷔는 원래 또 근데 집시 기타로 한 게 아니에요. 주원 씨가 바로 메탈 밴드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 머리 장발이었어요? 그때 그 노란 머리에 네, 머리가 한 요 정도까지 이제. 몇 년도였어요? 2000년도. 야. 그때 여러분들 안 만난 거를 참 천만다행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없으실 테고. 자 뒤에 저희가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뭐 방청객분들을 위해서 그때 신문에 났던 그 시리우스라는 그룹이에요. 그룹명이. 네, 사진을 띄워주고 있는데 이 여기서 주원 씨가 어디예요? 왼쪽 저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제일 왼쪽.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조금 정리 데뷔를 위해 정리가 좀 들어갔을 때고. 어떤 정리요?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 분이 이제 네. 저희를 조금 이제 막 갖고 주실 때 네. 노란 스타일리스트 머리. 분이 시리우스 하시고 그 관뒀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네. 예. 적당히 그래도 만들어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농담이고 아무튼 그 이 사진은 그 이제 한창 저희가 데뷔 앨범을 발매하고 딱 이제 조금 이제 이 데뷔를 위해서 저희가 좀 가꿀 때입니다. 그래서. 아니 얼마나 활동을 하셨어요? 시리우스로는 2000년부터 해서 저희가 그래도 뭐 횟수로는 2년 정도를 했는데 뭐 이제 회사와의 예전에 또 예전 회사들과의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런 것들을 좀 문제들이 많아서 활동 기간에 비해서 그렇게 뭐 연주는 많이 없었습니다. 아, 제가 그 주원 씨를 뭐 개인적으로도 알지만 공연장에도 참 많이 찾아갔었는데 락기타도 정말 끝내주게 치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우스의 그 음원은 어디 있나요, 이거? 음원은 찾아보시면은 시리우스 락 그룹 시리우스 찾아보시면 저기 각종 그런 음원 사이트나 아 그래요 유튜브 거기도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뭐 굳이 찾아보시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설 속으로 들어간 그룹이에요. 네, 시리우스. 그냥 남겨두죠. 전설 속에. 굳이 끄집어내지 말고. 자, 이제 우리 주원 씨 아까 뭐 못 기다리겠다고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자, 라이브를 한번 네, 직접 연주를 한번 라이브로 한번 요청해 드려볼까요? 어떤 곡을 첫 곡으로 준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카루소라는 곡과 아 카루소? 예 저의 예 카루소요? 위도 아래도 보지 마 예. 옆에만 봐 하는 그 가사 한글 가사가 있죠? 예 위도 아래도 보지 마 예 그리고 옆에만 보라고 이제 옆에만 봐 네 아 저 뭐 괜찮은데요? 이따 잠깐 뭐 정식 정식으로는 아니더라도 잠깐에 오신 약간, 분들을 위해서 그럴까요? 예, 네. 잠깐에 라이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바이브레이션이 잘 안 돼요. 그 이후에는 제가 두 번째였었는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근데 목소리가 확실히 해보니까. 전에보다는 조금 뭐가 좀 네, 조금 이상하죠? 느낌도 좀 있고 네, 맞아요. 그러네요. 자 아니, 그러면, 카루소라는 곡과 저의 네. 오리지널 곡인 집시의 시간이라는 곡을 이렇게 메들리로 준비를 네.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 한번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저도 오랜만에 사실 저랑 주원 씨 작업실이랑은 한 4분 거리에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가까운 곳에서 지내고 있고 저랑 주원 씨는 어떤 인연이냐면 사실은 제가 해군 홍보단이라는 곳을 전역했는데 주원 씨도 같은 부대에 네.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입대를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음악 동료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박분건 씨가 음색기 마음에 든대요. 네, 음악하는 섹시한 기타리스트. 박분건 씨 스타일이신가 봐요. 박동철 씨는 주원아 잘 지내냐? 나 동철이다. 잘 지내지? 성범이랑 재영이랑 한번 보자.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박동철? 성범이랑 재영이랑 한번 보재요. 짱몽 어떤 친구 있습니다. 아 너무 웃긴다. 자 그러면 주원 씨의 라이브 네, 연주 카루소 집시의 시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정현 씨. 바로 이어서 다음 곡도 네 연주석에 앉아 계시니까 바로 이어서 다음 곡도 또 청해 듣는 게 어떨까 싶어요. 두 번째 준비해 주신 곡은 하이파 여인이요. 네. 어떤 곡인가요? 이 곡도 이제 저희 오리지널 곡으로 써. 네. 그 제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여행을 했었는데 네. 여행하기 전까지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나라로만. 네. 진짜 아직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직 뭔가 근대화 되지 않은 그런 모습만 상상을 했다가 네. 너무나 이 발전돼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외국 사람들이 서울 오면은 뭐 6.25 때만 생각하고 아직 뭐가 뭐 그런 면에서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네. 네. 너무나 이제 그런 아름다운 광경과 그 이스라엘의 그런 새로운 모습에 그 제가 상상했던 모습 몰랐던 그런 새로운 네.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작업한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같이 상상을 해보면서 그때 모습을 떠올려보면서 자 연주 바로 이어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하이파 여인. 와우. 아 역시 종원 씨의 기타 연주는 뭐. 이 곡이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아마 이게 그 BG나 그런 예능의 BG에 가끔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알겠어요. 빨리 해요.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어요? 예. 네. 저희가 30분 하는 거예요? 뭐 아무튼 해요. 아. 네. 박주원 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 집시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연주 네, 라이브 연주였습니다. 하이파 여인. 와 많은 분들이 뭐 메시지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철옥 씨가 와 대박 이렇게 긴 연주를 하시면서 우리가 모르는 틀리는 부분은 없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틀린 부분 있어요? 중간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순간이 몇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순간. 그걸 나름 이제 담아둘 때도 있는데 또 멋있는 연주가 나오면 또 잊혀지고. 아, 예. 그렇죠. 아 여기 짜증 나는데 막 이러다가 예. 연주하면서 뭐 집중할 때도 있지만 또 막 실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 안에서도 약간의 또 즉흥성도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뭐 날 것 같고 더 멋있기도 하네요. 이희숙 씨가 네 나름 꾸미고 오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도 이게 보이는 라디오라고 이렇게 의식은 하면서 왔습니다. 아 의식은 네. 하면서 오신 거라고 합니다. 문은경 씨가 손만 보게 된다고 엄지척. 네 얼굴을 안 보셨다는 얘기죠. 아까 좋게 저의 외모를 아주 좋게 표현해 주신 우리 문은경님. 네. 자 뭐 메시지 좀 읽어주세요. 주원 씨도. 윤정민님이 장미꽃 한 송이 입에 물고 캐스터네츠 손에 끼고 지그시 눈 내려 깔고. 매혹적으로 춤춘 집시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드네요. 아 그렇죠. 황홀한 저녁이에요. 브라보. 아. 자,
저희 이제 3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4부로 박주원 씨와 함께 돌아올 테니까요. 또 더 많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따 만나죠. 정엽의 LP카페. 네, 정엽의 LP카페. 오늘 집시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와 함께 라디오 버스킹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주원 씨 연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은근히 오랜만에 들었어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기타를 지금 또 이렇게 그 제 옆에 이렇게 가지고 들고 오셨는데 연주석에 있다가 주원 씨가 원래 이렇게 비싼 기타 원래 그 원래 그 명 연주자들은 악기를 잘 안 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비싼 기타가 없는데 이게 굉장히 비싼 기타고 오늘 첫 연주라면서요, 그 기타에. 기타를 새로 구매를 했는데 네. 이게 그 아까 이제 그 저의 뭐 별칭으로 네. 아주 과분한 별칭인 그 파코데루치아라는 별칭을 여기 써 있길래 그냥 읽은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파코데루치아가 생전에 직접 사용한 기타는 아니지만 그 기타와 동일한 기타. 이야, 이거 그냥 얼마나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가 한 무슨 광어도 아니고 시가를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와. 근데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그런 현악기에 비해서는 기타가 그렇죠.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그래도 기타 워낙에 고가기니 엄청 고가예요. 그러니까요. 주원 씨가 보통 이렇게 비싼 기타를 연주한 적이 없는데 아니 큰맘 먹고 구입했나 봐요. 네, 그 10년간 마음을 계속 먹고 아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겠어요. 네. 워낙에 비싸니까. 오늘 또 특별하게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세상에 이 소리를 이렇게 들려드린 적도 처음입니다. 오늘. 자 그럼 그 연주에 저랑 뭐 잠깐 뭐한 소절 한두 소절이라도 조금 늘 주원 씨랑 뭐 하도 협연을 많이 해가지고 뭐 레퍼토리들이 좀 있는데 뭐 할까요? 우리 뭐가 있죠? 뭐 너무 많아가지고 아. 왜 이제야 왔니? 어디에 있었던 거니? 진짜 못하겠다 이거. 다른 거 합시다. 다른 거. 이렇게 해서 한 열 곡 하죠. 아 그렇죠. 예. 한 열 곡 해요. 네. 어, 자 바로 다음 노래. 너무 갑작스럽다. 이건 나중에 막 영상 보면은 저때 왜 했을까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 어떤 거 연주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대 내 품에 아닌가? You are my lady. 팝 하면 안 돼요 팝? 팝 우리가 뭐 있었지? 아 일단 그거는 토크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봐. 아 그럽시다. 네 생각 날 때마다 그냥 계속 하자고요. 아 박동철 씨 아까 동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중학교 동창. 주원아 나 동철이다. 지금 우리 가족 모두 모여서 보고 있다. 아이들이 아, 너무 나 진짜 환영해. 아이들이 너무 멋있단다. 근데 아내가 너 내 결혼식에 안 왔다고 많이 서운해한다. 연락 한번 해라. 네가 안 불렀잖아. 연락이 끊겼는데 자기도 민망했겠죠. 갑자기 결혼식 오라 그러는데. 예, 네, 동철 씨 안 부르셨다면서요. 안 불렀어. 이제 또 연락 한번 하세요. 이제 뭐 SNS로도 그렇고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박유아 씨가 대충 쳐도 틀려도 저희는 모른다고. 네. 그래도 뭐 제 입장에서는 또 완벽한 또 퍼포먼스를 또 보여줘야 되니까 또 그건 또 박유아님은 또 그렇게 또 실수도 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실 수도 있고. 멋있게 들린다는 얘기죠. 강은희 씨가 와 진짜 직관 대박 늘 가사 있는 노래만 좋아했는데 박주원님 덕분에 앞으로는 연주곡도 들을게요. 진짜 멋있습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세현 씨가 기타 하나로 여러 가지 악기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무슨 마법을 보는 듯 속는 기분은 뭐죠 하셨고 박철옥 씨가 주원님 야생마 같다고 남성미가 넘친대요. 두 분 중 누가 형인가요 하셨는데 네, 이거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아 그럼 노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하죠? 노래를 일단 하나만 사연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제가 여기 네 알겠어요.
강은 씨가 저 직관 중입니다. 박주원님 화면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잘생기셨어요. 네, 지금 앞에 지금 방청석에 와 계세요, 은희 씨가. 어? 어디 계십니까? 아, 아이고. 조금 전에 메시지도 보내주셨고. 뭐 썬데이 모닝 같은 거 할까요? 아, 그런 거 하나 봐. 네, 아니면 I just got to say I love you도 있고. 아, 이거 진짜 뭐 예정이 안 된 거라 갑자기 좀 갑작스럽긴 하네요. I just got to say. 네. 넌 New Year's Day to celebrate no chocolate of a candy earth to give away. 에코 좀 넣어주세요. 너 also knew fill your heart like no three words could ever do. I just call say I love you. I just go say how much I care. I just go say I love you, and I mean i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Oh. 네, 반갑습니다. 아, 그거 할까요, 그거? Baby, I love your way. 기억나요? 아, 그래요.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이게 아, 이거, 원래 이거 맞아요? 반이 더 높습니다, 원래. 아, 이게 지금 확실히 제가 Shadow Shadow grows along before my eyes and the living across the pane moon appear to shine and light the sky far away from the city but don't hesitate cause your love just one way. Ooh. 사비로. Ooh, baby, I love your way. I'm gonna tell you I love your way. I wanna be with you night and day. Day. 아 진짜 노래가 안 되네요. 네, 얼른 정상으로. 네. 그리고 나중에 아. 따로 유튜브 영상으로만 안 남으면 네, 네. 따로 유튜브로 네 안 돌았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이렇게 노래가 안 될 수가 있군요. 이 곡은 저도 지금 정엽 형이랑 네 진짜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공연했을 때도 이 곡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자 오늘 주원 씨가 아 저 되게 민망해요 지금. 왜요? 노래를 너무 못해서. 아. 다음에 한번 주원 씨 한번 다시 한번 모시고 제대로 한번 노래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 왜냐면 주원 씨 오신다고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매번 라이브 게스트 모시고 하니까 저도 노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원 씨랑 노래를 좀 해야겠다 싶었는데 네.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까 목소리가 살짝 감기 기운에 있는 목소리가 좀 있어요. 네, 것 같습니다. 계속 노래를 하다 보면 병이... 기침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자 주원 씨가 오늘 뭐 LP도 가지고 오셨죠? 예, 네, 1집, 2집 앨범이 LP로 발매를 했었는데 또 LP 카페니까 네 LP 두 장이나 또 지금 발매하지 않았습니까? 아, 두 장이나 발매했죠. 그래서 바로 들고 왔죠. 네, 역시 거장치고는 뭐 짧은 앨범 수지만 작은 아니 그러니까 CD로 나온 거는 6장이 나왔고 아, LP로는 2장. 2장.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그 LP 중에서 어떤 곡 들을까요? 이렇게 소울이 없 소울 보컬리스트가 이렇게 소울이 없는 아, 사실 이게 시청자들과 방청객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제가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아는 얘기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리액션. 그러니까 이제 친한 사람이 나오면 우리끼리만 얘기하다가 이게 좀 어려워요. 예전에 저희가 망친 방송이 몇 개 있었잖아요. 우리끼린 좋아서 막
부러지는데. 그렇죠. 예전에 그 제가 엠본부에서 할 때 특집으로 제 주변 사람들 그 중에서 제일 웃긴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뭐 그때 PD도 막 엄청 기대를 많이 했어요. 오늘 뭐 난리 나겠다는데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그 방송이 됐었죠. 그때 우리 브라운 아이 소울의 그 영준 이랑 네. 그 친구들 웃긴 친구들이 네, 다 나왔어요. 웃긴 친구들 네, 다 나. 계속 토크를 하면 할수록 밖에 그 우리 작가분들이랑 PD분들이 표정이 굳어가는 게 느껴져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나 했는데 우리끼리만 재미있는 거였어요. 네 그래요. 우리끼리 재미있으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가지고 온 LP 중에서 빈대떡 신사 제가 피처링한 그 곡 들을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엽 씨도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아, 주원 씨 LP가 굉장히 예뻐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 보는 라디오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치색을 띠고 있어요. 자, 이 곡입니다. 빈대떡 신사 주원 씨의 연주 그리고 저의 피처링입니다. 들어갈 땐 봄을 내어 들어가더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철철 매다가. 네, 박주원 씨가 들고 온 LP 그리고 빈대떡 신사. 네, 제가 피처링을 한 노래였네요. 자, 오늘 뭐 유독 네, 문자가 폭주해서 네, 아, 깜짝 놀랐어요. 주원 씨가 나오니까 주원 씨 또 연주 듣고 메시지를 엄청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자, 문시현 씨가 아, 오늘 다이어트 도시락 먹으려고 했는데 또 빈대떡 먹고 싶게 하시네. 자 오늘 네, 뭐 문자 읽느라 또 뭐 주원 씨랑 얘기하느라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네, 오, 벌써 끝날 시간입니다. 네, 벌써 보내드려야 아, 아쉽네요. 네, 음색기 네, 음악하는 섹시한 기타리스트 들을 때마다 무슨 기분이 약간 좋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죠. 잘 네, 음색기 네, 박주원 씨와 함께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 또 우리 또 애정하는 우리 또 정엽 형 방송에 또 출연해서 너무 기분 좋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연주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라디오도 지금 또 오랜만에 나온 겁니다. 지금 청취자분들도 네, 오늘 열렬하게 또 연주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아쉬운 우리 정엽 형이 또 너무 아쉬워하세요. 또 노래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제가 저 네. 타이틀 걸고 말고 우리 정엽이 형 반주하러 한번 제가 따로 나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에 아니 오늘 문자 메시지 그 반응들을 보니까 주원 씨가 한번 다시 게스트로 또 한번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우리 그 있잖아요. 네. 우리 그 친구들 네. 연주하는 친구들 같이 해서 우리 정엽이 형 특집으로 한번 제가 좋죠. 자 오늘 주원 씨 라디오 버스킹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에러